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성장했던 한 해. 뜨거운 합창으로 올해 수업을 마무리합니다.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멀어지겠지만 저희가 지금 간직한 수업들, 추억을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어요. 갑작스런 대입 개편부터 자사고 폐지까지 학교 현장은 유난히 변화가 많았습니다. 그래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. 학생들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. 학생들은 역시 활발하고 발랄하고. 국회 앞 광장엔 내년부터 선거권을 갖게 된 10대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.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공정사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던 한 해.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모든 공약을 뭐 사교육비 절감을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학생 당사자, 청소년 당사자가 아닌 비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당신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하는 목소리로 바뀔 것인지. 치열했던 교육 현장에서 각자 써내려온 얘기는 달랐지만 밝아오는 새해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. 우리 가족 건강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싶어요. 네, 저희 가족 건강하고 이제 모두가 건강하고 이제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진고 화이팅!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.